네, 안녕하세요. 오 시청자 여러분, 원혜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쌤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잘 지내셨죠? 아, 그럼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반응이 너무 좋으시네요. 아, 네, 되게 영광이에요. 저희 오늘은 한번 네네네. 폼롤러로 하는 스트레칭이랑 맨손으로 스트레칭 한번 해보시도록 할 건데요. 네네. 지금 폼롤러로 이용을 해서 네. 그 상체 스트레칭을 조금 해보실 거예요. 사람들이 집에서 많이 쓰면 스마트폰이나 이제 재택하시는 컴퓨터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어깨에 많이 붓거나 그렇죠. 좀 많으신데 네네. 그걸 조금 풀어주는 동작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꼬리뼈를 대고 머리를 대고 꼬리뼈랑 머리 아, 바로 시작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눕나요? 네, 눕습니다. 소리가 짧구나. 자, 누우신 상태에서 네. 다리를 한번 접어보시도록 할게요. 네. 자, 발바닥을 자, 골반다리만큼 만드신 다음에 네. 자, 발가락을 살짝 닫아보시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어떠세요? 지금 뭐야, 시원한데요? 아, 시원하신가요? 네. 지금 저희는 되게 위험한 곳에 올라와 있어요. 이런 곳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되게 불안정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척추를 잡고 있는 근육들이 이제 조금 수축을 하면서 좀 안정성을 좀 좋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얘는 토닝볼인데 지금 토닝볼이 없는 분들은 그냥 맨손으로 하셔도 좋고 있으면은 무게 저항 때문에 좀 스트레칭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세요.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가슴 앞에서 머리 위로 쭉 천천히 이렇게 원행으로 보세요. 맞죠. 다시 코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원 서클 크게 돌려볼게요. 후. 그쵸. 다시 마시고 자 내쉬면서 셋. 가슴 끝쪽이 땡기시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다시 그대로 다섯. 그쵸. 다시 한 번 더. 자, 머리도 완주해서 자, 천천히 그대로 자, 이걸 반대로 한 번 관절 전체를 돌려준 느낌이고요. 둘. 조금 후들후들 하시죠? 자, 다시 한 번 더. 밑에서 위로 후. 자, 거세 멈춰주시고 천천히 머리 위로 끝까지 올려보세요. 그렇죠. 네. 자, 손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한번 떨어뜨려 보실까요? 제가 안 닿으시나요? 아니요, 닿아요, 닿아요. 자,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에 쓸어서 내려보실게요. 바닥을 쓸이라고요? 네, 그렇죠? 맞아요. 바닥을 이렇게 쓸 거예요. 제가 안 닿는데? 이거 바닥을 닿는 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쓸어서 내리면은 날개뼈 쪽에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세요. 쫙 쓸어내리고 안 닿긴 한데 다시 위로 올려보실까요? 네. 자, 다시 한 번 더 팔꿈치를 밑으로 쓸어내리고 후 완전히 그렇죠. 많이 뻣뻣하시네요. 자, 그리고 셋. 팔꿈치를 몸통 쪽으로 당기는 느낌 후. 자, 다시 한 번 더 내쉴 때 끝까지 쫙 그대로 제자리. 제자리. 그렇죠. 공을 정확히 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죠. 여기서 내려가기 전에 밸런스 동작을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네. 자, 오른쪽 손은 바닥에 두시고요. 그렇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우리 팔이랑 다리가 서로 멀어질게요. 호흡을 내쉬면서 후. 이때 코어 근육에 힘을 주실 거고 마시면서 돌아오실게요. 그렇죠. 자, 내쉬면서 둘. 팔다리가 내 몸에서 멀어지는 느낌. 자, 그대로 마시고 굉장히 잘하시네요. 내쉬면서 넷, 호. 그대로 제자리 왔다가 자, 그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되시면은 좀 왼쪽이 좀 불안정하셔가지고 몸이 흔들거리시는 건데 네. 이럴 때는 좀 안 되는 쪽을 더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자, 그 상태에 자, 밸런스를 잡으신 다음에 후. 그죠? 마시면서 접어주시고 그대로 내쉬면서 둘, 후. 자, 그리고 마시고 자, 이때 발가락 쭉 뻗어보고 셋, 후, 팔다리 멀어져 여기까지 그렇지,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네, 후 자, 라스트 다섯 접었다가 내쉬면서 끝까지 자, 코어 근육에 힘을 주면서 그대로 제자리 돌아오실게요. 천천히 밑으로 팔 제자리 그렇죠, 우린 옆으로 쓰러지듯이 한번 내려갈게요. 후 네, 잘하셨어요. 여기 앉으셔가지고 네. 등 쪽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양손 머리 깍지를 띄고 날개뼈를 이 폼롤러 뒤쪽에 한번 대주세요. 그래서 이건 작업하거나 공부하는 분들도 여기 많이 맞아요. 그렇죠. 천천히 몸통을 팔을 좀 뒤로 좀 넘겨보세요. 쫙 더 넘길 수 있을까요? 더. 그렇지.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시고 고개를 살짝 한번 당겼다가 다시 천천히 가슴 앞쪽 늘리고 둘. 자, 그대로 천천히 돌아오시고 자,
다시 한번 더 셋 쭉 늘려서 자 그대로 제자리 하나 그죠 쭉 당겼다가 도망가시 가야돼 다시 가야돼 자 힘을 더 올리시고 네. 다시 자 둘 왔다 갔다 그렇지 다시 한번 자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허리 괜찮으세요? 아니 이거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장난친 거고요 약간 밸런스가 별로 아니, 좋지가 않네 밸런스 좋은데 잠깐만 진짜 힘을 살짝 올려서 여기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견갑골 사이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네. 가슴 뒤쪽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으시고 위아래로 한 번 세 번 정도 움직여볼까요? 왔다 갔다 하나 왔다 갔다 하나 당겨주고 그렇죠 다시 둘 그대로 천천히 당겨주고 자 호흡 100%대 하지 마시고 자 다시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제자리 돌아오시고요 그렇죠 이렇게 좀 시원하신가요? 네네 좋으세요 제가 좀 풀어주는 거에 이제 도움이 되시고 이번에는 우리 겨드랑이 옆쪽으로 한번 풀어볼 건데 몸통을 한번 옆으로 놓으시고요 쫙 다시 앞으로 천천히 오. 그렇죠 그대로 둘 겨드랑이 옆에 붙어있는 정거근을 약간 근막을 이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시원해 그러면 우리 몸통의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어요 많이 시원하세요? 네 이거 우와. 좀 자주 하시면 은 좀 웨이트 할 때나 그럴 때 좀 가동범위가 많이 커져요 오 너무 정말요 가동범위 오 그래요 쭉 오 이거 광대를 더 꼽을 수 있겠는데? 오 좋아 이완을 하시면 은 조금 네. 부상 방지에도 좀 예방이 되시고요 오 진짜요 자, 엄청 시원해 버텨보시고요 하고 약간 가슴 앞쪽을 늘린 상태 그렇죠 그대로 앞으로 쭉 밀어볼까 날개뼈를 민 상태에서 다시 팔을 크게 둘, 셋, 넷, 세로 그렇죠 그대로 다시 원을 크게 지금은 가슴 앞쪽을 늘리면서 밑에 있는 겨드랑이 밑에 정거근을 쫙 이완시키는 동작 날개뼈 움직임이 조금 더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오. 네? 좋은가요? 멍이 벌써 되게 빨개지죠? 멍든 거 아니신가? 아, 예. 저 평상시 우리가 좀 많이 뭉쳐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거예요. 살짝 멍이 될 것 같은데. 예, 앞뒤로, 그렇지. 앞뒤로 쫙 펴주고, 그렇지. 무게저항을 실어서 앵글. 그렇죠. 자, 그대로 셋, 후. 그대로 스테이. 오. 자, 멈춘 상태에서 다시 토니포를 한번 잡으신 다음에. 자, 천천히 발 원에 그려서 사프를 늘려볼까요? 그렇죠. 그대로 날개뼈 앞을 쭉 밀었다가, 자, 머리로 쭉 사프 둘을,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엔셋, 원을 크게, 그대로 제자리 돌아오시면 되세요. 네. 네, 잘하셨고. 오, 시원해. 좀 돌릴 때 좀 어떠신가요? 가벼우신가요? 좀 뚝뚝 소리 원래 무조건 나는데. 네. 맞네. 좀 덜 걸리세요? 네. 평상시에 좀 자주 하시면은 많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위아래로 움직이실 네. 거예요. 이렇게. 발목 살짝 떨어져 볼까요? 이렇게. 네. 둘. 맞춰. 셋. 오. 자극 되시나요? 한 20초 정도 지나시면은 우와. 이 느낌이 조금 많이 오세요. 셋. 우와. 그렇죠. 넷. 넷. 자, 그대로 다섯 후. 자, 그대로 여섯. 자, 그대로 세이 제자리. 오. 자, 우리 이 옆을 풀었으니까, 네. 이번에는. 자, 우리 앞에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네. 그래서 무릎 위쪽에 꼭눌러서 두신 다음에, 엎드린 상태 플랭크 자세 있죠? 네. 플랭크 자세처럼 만든 상태에서 그대로 움직여보는 거예요. 네. 어깨 얘를 플랭크 자세? 땅에 놓고. 네. 나는. 너무 아프셔가지고 피하고 싶으신 거 아니야? 아니. 안 하고 싶은 거 아니죠? 아, 자, 무릎을 쭉 펴보세요, 쭉. 그렇지. 그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여보세요. 하나, 그렇죠. 쫙 당겼다가, 둘, 쫙 당겨주고, 그대로 셋, 그대로 당긴 다음에, 자, 두 번만 더, 넷, 그대로, 괜찮으시죠? 네. 얼굴이 많이 빨개지신 것 같은데. 아니. 자, 다시 한 번 더, 다섯. 저 아프시죠? 아 잠깐만 밑에 있는 발목 조금 더 앞으로 빼주시면
거기? 그렇죠. 아주 좋아요. 딱. 아니. 자, 그 상태에서 손바닥을요, 손발로 위에 한번 누워보실게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불릴 거예요. 쭉. 후, 얘를 불려보세요. 쭉쭉쭉. 그렇죠. 쭉. 그대로. 자, 올라올 때는, 자, 폼롤러로 다시 불려서 호흡을 내쉬는 호흡에 올라올게요. 후, 불려서 시선을 뱉고, 척추를 완벽하게 펴주셨다가, 다시 한 번, 둘. 자, 팔을 쭉 길게 뻗으시면서, 내쉬는 호흡에 목숨이 길어져요. 후.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올라오시면 되세요. 자, 우리 이번에는 엉덩이 옆쪽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제가 무릎을 살짝만 한번 눌러드릴게요. 무릎 살짝만 날개뼈가 쫙 밀려요. 하나, 그리고 왔다가 자, 둘, 내쉬는 호흡에 날개를 조금 더 밀어내면서 자, 골반 안쪽에서 근육이 최대한 길어질 수 있게 호흡은 내쉬시면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시간이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키 커질 것 같아. 아, 키 커져요. 지금 필라테스 하면은 약간 좀 등이 굽거나 좀 그런 골반 좀 짧거나 이런 분들도 좀 키가 커질 수 있어요. 네, 저 이쪽 다 알아요. 네. 이쪽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왼쪽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아, 처음에는 정면. 정면으로 최대한 척추를 늘려서 자, 날개뼈도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쭉, 셋. 자, 그 상태 유지했다가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굴려서 다시 돌아오실 거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둘. 자, 팔을 쭉 길게 멀리 날개뼈도 쭉 뽑아내듯이 자, 셋. 자, 천천히 굴려오세요. 네, 잘하셨죠? 네, 자, 우리 자, 마시고 내쉬면서 한번 상체를 내려볼게요. 호흡을 내쉴 때에는 왼쪽 날개뼈가 조금 더 빠지는 느낌. 그죠? 최대한 왼쪽 엉덩이가 붙어 있으셔야 되고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내쉬면서 둘. 자, 호흡을 내쉴 때 몸의 근육이 쭉 풀어주세요. 그러면 스트레치가 훨씬 많이 되잖아. 둘, 셋. 자, 그대로 천천히 돌아오시면 되세요. 예, 잘하셨어요. 어쨌든 죽었어. 앞으로요? 네. 마시고 내쉬면서 쭉. 쭉 이때 엉덩이가 최대한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쫙 내려갈 수 있게 쭉 밀어서 그리고 천천히 돌아오시고 자 다시 한 번 더 둘을 후 너무 잘하세요. 유연성이 되게 좋으신데. 그래요? 네네. 그대로 천천히 올라오세요. 네,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네, 완전,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천천히 돌아오세요. 자, 이번에는, 자, 우리 한쪽 다리 했어요. 네. 다음은 무엇을 할 것 같아요? 양쪽 다리. 그렇죠. 자, 다리를 양쪽으로 쫙 찢어서 허벅지 안쪽 근육 스트레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 지금 태권도 이후에 처음에 지금 약 15년 만에 한 건데. 오늘 태권도를 하셨어요? 네. 태권도를 한 11년 정도. 오케이. 우와! 그렇죠. 제가 조금 더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올라왔다가 엔둘 후. 자, 팔을 쭉 길게 뻗었을 때 자, 몸통이 늘어나요. 하나, 둘, 셋. 그대로 올라오시면 되세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사이드 천천히 쭉 내려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우와. 쫙. 맞죠? 우리가 쫙 스트레치. 다시 제자리 돌아오시고 다시 둘, 후. 손가락 길게. 길게.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손가락 완전 길게 펴서 후, 세이. 자, 유지했다가 돌아오실게요. 우와, 네. 자, 이번에 반대쪽. 반대쪽. 자, 팔을 완전 길게 뻗어서 사이드로. 자, 엉덩이 최대한 떨어지지 않게. 확실히 왼쪽이 많이 더 유연하세요. 와, 내려왔다가 훨씬 잘 내려가시죠. 제가 더 엉덩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엉덩이요? 야! 잠깐만. 엉덩이가 지금 왜 나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스트레칭이 네. 그러니까 이제 늘릴 때 숨을 내뱉고 맞아요. 풀 때 들이마시고 맞아요. 근데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에 계속 하는 거예요. 숨을 맞아요. 호흡을 길게 내쉬면은 우리 몸에서
호흡을 내쉬게 되면 힘이 빠져요. 근육은 좀 얇고 길게 쓸 수 있게. 한번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기서 한 방에 이미 나가고 숨 참게 돼가지고 자꾸. 아, 그 상태에서 다시 또 마시면 돼요. 아, 네. 아, 반복. 역시 왼쪽이 더 유연하네요. 자, 잘 내려가지 않아요. 우와. 올라왔다가.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손을 핀 상태로 사이드로. 자, 세이프. 그대로 제자리 돌아오시면 되세요. 자, 이번에는 그대로 모아보시도록 할까요? 이렇게 예. 자, 다들 모아서 이 몸을 한번 쭉 이어볼까요? 후. 자, 우리 골반이 열리는 느낌. 후, 쭉쭉쭉. 하나, 와. 둘, 셋. 자, 그대로 돌아오신 다음에, 그쵸. 다시 한 번 더 호흡을 마시고 내쉴 때 조금 더 길게 내쉬어보세요. 후, 내쉴 때 이제 살짝 눌러줄게요. 하나, 둘, 셋. 그대로 올라오시면 되세요. 그쵸. 잘하셨어요. 와, 네. 근데 진짜. 네. 건강할 것 같은데, 오늘? 아, 이게 근데 확실히 맨몸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있는 게 조금 더 뭔가 편안하네요. 뭔가 더 좀 안정감이 있으시죠? 네, 그 약간 더 강제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얘를 오늘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맞아요. 덜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 상태에서 네. 뒷다리를 조금 더 뒤로 쭉 밀어보도록 하실게요. 우와. 네, 양손을 이렇게 네. 잡으셔도 돼요. 잡을 때. 그쵸? 자, 그 상태에서 체중을 약간 앞으로 실어서 허벅지 앞쪽이 늘어날 수 있는데 생기시나요? 네. 이어주고 그렇죠. 그대로 다시 한번 왔다가 그대로 후 힘을 뒤쪽으로 우와 계속 가지고 자, 이 다리만 쭉 펴고 빠져. 아, 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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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지 마요. 다시 천천히 돌아오실게요. 어디를요? 어디를? 다시 한번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제자리 와보실까요? 네. 자, 그대로 후 허벅지 뒤쪽이 쫙 들어가게. 그렇지. 네. 오. 그대로 마시고 돌아오고 다시 내쉬면서 무릎 뒤로 쫙 늘어나요. 오. 그렇죠. 다시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최대한 쭉 늘리기. 그대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자, 천천히 상체 일으켜서 그대로 무릎을 잡아주시고요. 천천히 발목 위로 천천히 올려볼까? 후. 이거 괜찮아요? 네네네. 쭉. 네.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밀면서 세. 그렇지. 그대로 자, 천천히 다리 한번 놓았다가 다시 한 번 더. 내쉬고 둘, 후, 발목 조금 더 올려볼까? 더. 그치? 자, 한번 이쪽 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쭉, 후. 달 수도 있을 것 같아. 됐어. 하나, 둘, 셋, 마치. 아주 좋아요. 후. 그리고, 세, 제자리. 근데, 와. 이게 엄청 많이 일어나시죠? 네, 엄청. 와. 좋다. 반대쪽도 한번 해보실까요, 그럼? 반대. 우와. 그치? 마시고 돌아오고 자, 내쉬고 둘, 후. 그리고 마시고 자, 내쉬고 한 번 더, 셋. 발목을 천천히 위로 올려볼게요. 천천히 아까처럼 후. 그치 그치. 훨씬 오늘 왼쪽이 좀 유연하세요. 자, 왼쪽 손 주셔가지고 자, 손끝 이렇게 잡기. 하나. 그치? 잡혔어. 오케이. 자, 귀랑 어깨는 멀리 스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로 제자리. 이거 좀 잘했던 것 같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근데 훨씬 오른쪽보다 왼쪽이 유연성이 많이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리 모시고. 저 한번 모아주셔도 돼요? 네. 어떻게 모아주세요? 그렇습니다. 난 괜찮아. 발가락이 안 움직여. 오늘은 좀 홀로로 이용한 스트레칭을 옆에서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정말요. 네. 너무 시원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혼자서 네. 하면 네,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진짜로 조금 약간 운동하시는 분들도 진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집에서 이제 업무 보시는 분들이나 책상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도 하면 네, 혈액순환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했어요. 저도 근데 진짜 오늘 배운 거 꾸준히 할 것 같아요, 집에서. 꾸준히 하시면은 훨씬 더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인사를 드렸으니까 오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